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대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해설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는 아마 시험 본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시험 안에 있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너무 꿨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문제의 유형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는 한 문제를 빼고 모든 선택지가 중국어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어 선택지를 읽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실력 발휘를 못했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웠을 요인이고 두 번째는 문화 파트의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어법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 난 어법이 좀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의 소재가 조금 달라졌어요. 시대를 반영했다고 할까? 그래서 단톡방,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웹을 활용하는 어떤 동작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다. 자,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변화 외에 이 안에 출제된 단어나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EBS와 기존 연계 비중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조율을 잘했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어 문장을 빨리 읽어야 된다. 그 속도를 키우는 것이 앞으로 몇 달 남은 수능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 실력을 100% 발휘하느냐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신중하게 풀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꼭 타이머를 좀 재면서 문제 푸는 속도, 답을 찾는 속도를 키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나. 먼저 단어에 관련한 거. 단어에 관련한 것은 먼저 항상 발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그런데 발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거. 이성이냐 삼성이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성이냐 사성이냐 헷갈린단 말이야. 그 부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주의해서 외우세요. 여기 보면 지괄, 이즈, 지신 이 단어들을 봤을 때 한자 안에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 그거 그냥 대충 보면은 문제에 나왔을 때 캐치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만약에 하나의 한자인데 그 한자 안에 공통된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의어, 뜻이 여러 개인 거, 그 다음에 다음어, 소리가 여러 개인 거,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것이 명사로서의 의미도 있고 동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인데 동사로서의 쓰임을 갖는 것도 있고 또 형용사로서의 의미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외울 때 아, 이 단어는 동사로서의 의미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한다면 꼭 같이 외우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만약에 이런 식이지. 우리가 이 단어의 명사로서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파생된 조금 생소한 동사로서의 뜻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는 이 단어의 형용사 의미가 너무나 익숙해. 그런데 이것이 파생된 또 다른 동사의 역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선생님, 모든 이 단어들을 내가 사전을 따로 찾아서 다 외워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맞아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파생되는 뜻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닌 것 같은 거는 지워내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건 바로 뭐다? 속어법에 의한 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볼게요.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의사소통 문제 같은 경우는 관용적인 표현들, 맞장구를 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뭐 A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의 반응을 찾아라 라고 할 경우 A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막 탓을 해,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화내면 안 돼. 그 반응으로서 B를 찾을 때는 같이 화를 내거나 오히려 막 A를 탓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A에 대한 B의 반응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착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다, 원망한다, 그렇다면 그 반응으로서 미안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된다. 혹은 감사, 고마워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좀 미안한 뜻을 비췄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 뭐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겸손하거나 아니면 아 그래 그랬구나 그렇지 라고 이해하는 답을 골라야 돼요. 만약에 A가 막 조급해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당황했어. 그럼 B의 반응은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골라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요거 않는 것, 문제 제대로 읽지 않아서 실수하죠. 자, 그리고 문화 영역은 지문이 꽤 길고 안에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답을 찾아라 라는 문제는 없어.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렇다면 뭐냐면 그 지문 안에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까지 다 복습할 필요 없다. 대신에 답을 알려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복습해야 된다. 이 부분 마무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법. 어법은 항상 어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중국어의 문장의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수어가 동사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그 행동의 주체자가 주어 자리에 온다. 그리고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사는 부사어로서 수어 앞에 쓴다. 이러한 기본 어순을 꼭 알고 그 다음에 활용되는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 복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를 구별하거나 아니면 쓰임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모의평가에서는 동사, 형용사, 중첩, 형용사, 중첩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동문,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 그런 문장. 그런데 이 연동문이 첫 번째 동사가 여우가 쓰인 경우, 그리고 문장 속에 러, 저, 구어가 쓰인 경우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동사. 조동사의 역할이 뭔지, 그 쓰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법을 정리할 때는 기본적인 쓰임을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예외가 되거나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따로 오답노트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출제가 됐어요. 자, 어떻게 마무리? 맞아요. 속도감 높이는 거, 지문, 그러니까 선택지에도 중국어가 많이 나오니까 시간 모질라지 않게 여러분들 속도감 올리는 거 꼭 이번 몇 달 남은 마무리에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문제풀이에서 만날게요. 라자, 싱쿨러.